경기도 미술관이 수집한 작품들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로 미술관 찾기 어려운 분들 위해 온라인 감상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전시장을 함께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잠시나마 문화 힐링 같이 해보시죠. 최지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108개의 구슬이 꿰어진 염주를 쥐고 합장을 하고 있는 손. 절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담은 영상. 진기종 작가의 염주와 기도란 작품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신과 종교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송선진 작가의 일평조차는 이주와 난민에 대한 고찰을 표현했습니다. 작가가 실제 안산 대부도 성감선착장 해안가에서 한 평짜리 판잣집을 지어 살았고 그 집 자체가 작품으로 전시장에 전시됐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집한 작품 중 동시대성을 보여줄 수 있는 19점을 선정해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3년 동안 구입한 작품 중에 경기도 미술관에서 한 번도 전시한 적이 없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19점을 선별하였고요. 특히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0일까지 열리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이 현장 대형 전시장은 온라인으로 공간을 옮겨 꾸려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든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전시기간 비대면 작품 감상이 가능한 온라인 감상 플랫폼 경기도 미술관 빈지 워칭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볼때 대부분 다 사회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환경 문제 같은 걸 다루는 부분들이 저는 제 감흥이 좀 특정 주제로 열리는 기획전이 아닌 만큼 관람객들은 전통적 매체인 회화 작품부터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작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